하늘에 햇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밤에 길을 걸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햇님을 만들었어. 동그랗게. 근데 햇님이 서산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또 깜깜해졌어. 그래서 안 되겠어요. 밤에는 뭘 만들었느냐면은 달님을 만들었어요. 달님. 그런데 달님이 막 애기가 너무 시끄러우면 잠깐 밖에 나갔다가 진정한 다음에 데리고 들어와 주세요. 한밤중에 달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느냐 하면은 무서워서.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주자. 우리 어린이들처럼 친구들 많이 만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줘. 그게 뭐냐면 별님이야. 따라서 하세요. 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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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별님이 반짝반짝 반짝 빛나니까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렸어요. 비가 막 내리니까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차가워요. 그래서 다리가 땅에 푹푹 빠지니까 안 되겠다. 땅에서 불이 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불에서 이렇게 나뭇잎이 생겼어요. 나뭇잎이. 오, 나뭇잎이 몇 개예요? 세 개. 그런데 거기서 뭐가 아침이 되니까 꼭 생겼어요. 어? 너 누구야? 들어가 들어가. 없는데. 또 그 다음날이 되니까 또. 누구야? 누가 누구야? 들어가 들어가. 또 그 다음날이 되니까 또. 오, 이게 뭐지? 근데 거기에 뭐가 생겼느냐면은 이 붓꽃이 생겼어요. 박수. 와, 이쁜 꽃이 이쁘죠? 네.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꽃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쁜 꽃이 쥐가 마려웠어요. 쥐가 마려우면은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꽃이 화장실에 가기가 싫었어요. 야, 쥐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 그러니까 싫어 싫어 그러는 거야. 와, 왜 쥐 화장실에 안 가는 거야? 싫어 싫어. 응? 화장실에 가야지. 싫어 싫어. 그랬더니 기저귀에다가 쥐를 했어요. 냄새가 났어요. 응가도 했어요. 어휴, 그러면 안 돼요. 언니가 되려면은 화장실에 가서 응가해야죠? 네. 네, 그래서 안 되겠어요. 우리가 언니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 언니가 되게 하려면은 막 가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막 기어가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기어가게. 옳지. 야, 너 기어갈 수 있지? 네, 기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이제부터 이게 뭐예요? 달팽이를 만들었어요. 달팽이는 막 뛰어서 가는데 막 뛰어가는데도 빨라요 느려요? 달팽이는 너무 느려요. 느렸어요. 그래가지고 달팽이는 화장실에 가다가 마루에다가 쉬를 해버렸어요. 시끄럽다 얘. 마루에다가 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 그래서 안 되겠어. 야, 너 마루에다 쉬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안 되겠어. 빨리빨리 가는 걸 만들어야지. 빨리빨리 가려면은 누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갈 수 있을까? 빨리빨리 갈 수 있을까? 가려면. 아니야. 거북이는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야. 토끼요. 토끼요? 아니야. 토끼보다 더 빨리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날개가 있으면 되겠죠? 날개, 맞아. 날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맞아요. 이게 뭔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잠자리. 맞아, 잠자리가 만들었어요. 잠자리를 만들었더니, 잠자리가 빨리빨리 가기 시작했어요.
잠자리는 눈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입도 있었어요. 아, 이쁘네. 잠자리가 야, 쉬하러 가야지. 난 화장실에 가서 쉬할 거야. 그러더니 쉥 하고 날라서 유어린이 머리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또 쉥 이쁜 어린이 머리 위에도 앉아있다가 쉥 가서 화장실에 가서 쉬를 하고 왔대. 박수 박수. 야, 그런데 아유, 이 잠자리는 선생님을 봐도 인사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을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화장실 그래야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보면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근데 야, 인사해 그랬더니 싫어 싫어. 그럼 뭐야? 인사해. 싫어 싫어. 야, 인사해. 싫어 싫어. 아유, 안 돼.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인사 잘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인사 잘하는 게 뭐지? 인사 잘하는 게 뭐지? 자, 보자. 인사 잘하는 게 뭔가 보자.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맞아요. 이쁜 새를 만들었어요. 이쁜 새는 인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도 잘 먹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똥오줌을 잘 놓고 나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집에 가면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했어요. 박수. 아우, 우리 새가 너무 이뻐요. 이뻐. 네. 아유, 이 새는 깡충깡충 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깡충깡충 뛰는 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깡충깡충 뛰는 토끼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토끼야. 너는 깡충깡충 뛰지? 네. 어떻게? 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쉬었어요. 아, 힘들어. 그래서 쉬었어요. 야, 우리 토끼가 아주 이뻐요. 야, 토끼야, 눈도 그려줄까? 네. 그래가지고 눈도 그려줬어요. 어이구, 이뻐라. 근데 바람이 자꾸 빠지네. 근데 토끼가 얼굴이 점점 작아져요. 토끼가 너무 이상하다. 토끼가 이렇게 얼굴 작아지지. 근데 토끼는 아무나 막 쫓아가는 거야.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야, 토끼야, 이게 뭔지 알아? 아, 이게 뭐예요? 초콜릿이야. 이거 줄게. 아저씨네 집에 놀러 가자. 그랬더니 네. 그러고 쫓아갔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얘 안 되겠다. 얘는 그래가지고 얼굴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네. 나쁜 아저씨가 얼굴을 없애버렸어요. 아유, 안 되겠어요. 이 토끼는 이렇게 아무나 쫓아다니니까 안 되겠어요. 아무나 안 쫓아다니는 걸 만들자. 아무나 안 쫓아다니는 똑똑한 게 뭐지? 옳지. 여기서 찾아보자. 눈이 예. 얘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얘는 누구냐면은, 야, 똑똑해요. 아무나 안 쫓아가요? 어, 이게 뭐지? 멍멍이. 맞아요. 멍멍이, 멍멍이. 따라서 하세요. 멍멍. 멍멍. 그런데 눈을 만들어야 되겠다. 멍멍이는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이빨도 있어요, 이빨도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또 나쁜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야, 멍멍아, 네. 맛있는 초콜릿 줄게.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러니까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 아니 이거 먹으라니까. 그래가지고 나쁜 아저씨가 도망갔대. 박수 박수. 그래서 야 너무너무 똑똑하고 야 멍멍아 언제 집에서 같이 놀자. 잠잘 때도 같이 자자. 그런데 어느 날 멍멍이가 맛있는 걸 먹고 있었어요. 젤리를 먹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오리가 나타났어요. 오리가 멍멍아 왜? 나도 좀 줘. 같이 먹자. 네, 내 거야? 아니야, 나 거 먹자. 내 거야? 같이 먹자. 내 거라니까?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오리가 피가 났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친구를 막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자 우리 착한 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 우리 어린이들 싸우지도 않고 또 거짓말도 안 하고. 어? 이게 뭐지? 하트. 와 이거 봐. 와 하트다. 마음속에 이렇게 이쁜 하트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동물이 다 같이 하트 해봅시다. 시작. 하트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안 하는 어린이도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아유, 이뻐라. 다시 한 번만. 우리 하은이도, 호미도 사랑해요. 그래. 이렇게 이쁜 어린이가? 어, 이따가 그럼 나 풍선을 만들어줘야 되겠네. 야, 근데. 이 다음에 여러분이 어린이집을 잘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박사님이 돼가지고 시계도 만들 수 있고 테레비도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도 만들 수 있고 장난감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어 이게 뭐 같아요? 어 이게 뭐 같아요? 자전거. 아, 맞아요. 자전거요. 우리 어린이들 이 다음에 자전거 타고 싶죠? 자전거 놀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전거 놀이. 자 우리 자전거 자전거 타고 싶은 어린이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나 나와봐요. 자전거 타봐요. 앉지는 말고. 자 이제 머리에는 뭘 써야 되느냐 이걸 써야 돼요. 그리고 자 이제 보세요. 어우 나도 타고 싶어요. 나도 그래서 나 어 백설공주 또 나오네. 어 백설공주가 아주 그래 백설공주 한번 타보자.